열심히 농사를 해서 전량을 염량으로 오늘 출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잘 키워주신 이 고추와 마늘은 변성 염량으로 와서 친환경 배추와 함께 김치로 담가져서 전국에 계신 고객분들한테 예약제 발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 협조. 강선호 화이팅 한번 하시죠. 강선호 화이팅! 네. 맞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전통 가양주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치대기 하는 네네. 중이에요. 작지만 강한 농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소규모지만 저희 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작은 기업 같은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인터넷 카페가 거의 주입니다. 아, 저희는 망감률을 하고 있어요. 손농을 통해서 여러 농가가 만난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아주 귀한 정보들이 많아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끌어주며 판매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요. 블로그 하나 올렸더니 그걸 팔라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올라와서 확인했어요. 물론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여기 와서 크게 보고 자판도 크고 해서 그냥 얼른 올라옵니다. 아, 그래. 이 구아바가 작지만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입 크기의 과일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아바를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맛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이용해서? 네. 휴대폰으로? 네. 네. 목표를? 예? 전문적인 어떤 농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제 강소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품종들이 같이 살고 있네요. 마치 우리 강소농처럼. 일반인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우리 어린애들이 먹을 수 있게 학교 급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집에 가자. 그럼 어떻게 극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어떻게 극복하나요? 핸드폰으로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작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책이 많죠? 네. 이렇게 책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일차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과정 연계해서? 네. 아, 그렇구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SNS에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네, 여기는 비대면 때문에 지금 체험 수업이 다 학교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 키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식이농촌 나가고 있어요. 네, 바른농부 자유모임제처럼 정기적으로 만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경영체 간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강선홍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홍 자율모임체 정기 모임에서 SNS 공방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한 점들 보완하고 서로 교육하고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경야동 주경야컴입니다. 화이팅!